자리 바로 세워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절대로 이 정권 밑에서는 앞으로 학영이나 지연 가지고 인사 문제가 좌우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한테 권력의 비호를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이러니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검찰이 시작돼서 처음으로 말하자면 완전 그 검찰이 중립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대통령이 그토록 당부했던 국민의 신뢰. 그러나 올해 검찰총장의 신년사는 우울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설사 일부에서 이를 폄훼하거나 여론을 핑계삼아 감정적인 비난을 한다 해도 이에 개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한국 검찰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성호입니다. 임남희입니다. 최환규입니다. 어제 대통령은 박순용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범죄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 검찰은 법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대다수의 검사들이 선진국에 비해 몇 배나 되는 사건 처리 부담을 안고 노고를 다해왔지만 국민들은 검찰에 때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평가에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자세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은 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검찰 조직 내부 또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회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법 집행 과정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PD수첩은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한국 검찰이 갖고 있는 고민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여권은 자민련에 대한 이른바 의원 꼬주기로 야당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기만극, 정치 쿠데타라는 극한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1월 3일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전격 연행했습니다. 검찰은 보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언론은 안기부 자금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총선 당시 안기부가 관리하던 은행 계좌에서 1,100억 원의 자금이 검찰은 김 씨가 1,100억 원의 안기부 예산을 구 여권에 전달했고 이 돈이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국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민심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결국 여당으로서는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을 때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오래전부터 수사를 해온 사건입니다. 검찰의 엠바고 요청을 언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개된 사건입니다. 1월 5일 김중권 대표는 검찰에서 들은 말은 아니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표적 수사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박순용 총장도 쐐기를 박았습니다. 국민의 참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을 불법 유용한 참 불법 행령한 중대한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이날 박 총장은 돈 받은 정치인이 185명이고 리스트는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중앙일보는 안기부 자금 지원 명단을 실었습니다. 돈 받은 정치인 180여 명의 실명과 받은 액수가 공개된 것입니다. 사정당국 자료라고 밝힌 이 명단 공개로 관련 정치인들은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검찰은 관련 정치인들을 소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비쳤습니다. 아주 엄청난 혐의를 국민들이 아예 각인시켜가지고 그 한나라당을 음해하고 상처내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흘렸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료의 출처와 유출 목적에 대한 의혹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신문에서 보도된 형태와 같은 그러한 자료는 만든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에서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형태의 보도 자료를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리스트가 검찰이 파악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예 엉터리냐? 그건 아니고 대강은 많은 부분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한 자료가 어떻게 해서 되고 이런 건 아니라 기초 자료로서 수시로 자료를 교환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짧게 정리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고 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발설한 김 대표는
자신은 명단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보고를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명단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안기부의 국고 수표에 배서한 사실이 드러난 한나라당 당직자를 전격 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자는 검찰이 확인을 요구한 수표가 자민련 김종호 총재 대행을 위해 자신이 배서한 것이었다고 밝혀 또 다른 파문이 일었습니다. 상당의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환전해서 그 심부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재 대행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금의 성격은 아는 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출신으로 여권에 합류한 민국당 김윤환 대표 등 리스트에 없었던 인사들이 자금을 받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권이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이들을 제외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한나라당 당직자를 연행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했겠느냐며 음모설을 부인했습니다. 명단 유출 시비는 사건의 본질보다 사건이 불거지게 된 정치적 배경을 부각시켰습니다. 야당의 표적 수사 공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은 안기부 예산인지 모르고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당초 정치인 소환을 비쳤던 입장에서 물러섰습니다. 98년 연말 의원총회를 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529호실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이 정치인들 동향 파악하고 사찰하고 도청하고 접촉 인물 파악하는 사찰 본부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은 사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보위원회 생긴 4년 전부터 국가기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보위에서 문서를 가져온다든지 또 정보위에서 파견원들이 그 위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와 있는다든지 할 때 와서 그 사용하는 방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을 열어볼 것을 요구했고 국회 사무처에서 이를 거부하자 529호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안기부 요원의 가방에서 문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찰의 증거라며 일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첩보 보고란 제목으로 여야 의원들의 동향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오거나 이런 거 아니고 둔기로 때렸습니다. 여권은 이 사태를 국가기밀을 탈취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의 사법 처리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국회 시설물을 폭력으로 파괴하고 난입한 범죄 행위와 국가기밀 문서를 탈취하고 복사 유출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매듭을 좀 지읍시다. 법적으로 걸려있는 자들 아무리 검찰이 독립이라고 하더라도 집권당의 그런 힘 좀 이럴 때 발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강력부로 배정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이례적으로 사건 수사 부서인 남부지청을 방문해 적극 수사를 천명했습니다. 정치 공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에 따라서 책임 있는 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우선 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11명의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으로 10명 의원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오후에 이심부문을 추가로 출국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조직폭력배입니까? 이 사건의 성격은 그게 아닙니다. 사찰의 여부가 문제지 어떻게 우리 당 의원들을 강력부에서 조직폭력부 취급을 합니까? 검찰은 529호실에 들어간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체포해 여섯 가지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서기 때문에 손괴, 그다음에 침입했기 때문에 방실 침입, 그다음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특수절도. 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서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우리는 유감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태는 다르게 진전됐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시민진상조사위는 야당의 물리력 사용도 잘못이지만 안기부 직원의 정보 수집도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그 이 529실 강제 진입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한 데 비해서 안기부 직원의 그 이 안기부법에 규정된 그 직무 범위를 일탈한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이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성을 결여했다. 영장이 기각된 후 여권은 국가기밀 탈취라며 흥분했던 당초의 주장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대통령 대신 제가 유감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용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해올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이장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529실은 폐쇄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건 수사 역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소환 통지서도 없었어요. 저도 그때 11명 중에 한 사람으로 출국금지 당했는데 소환되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 뭐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도 몰라요. 언론에서 크게 떠들어놓고 뭐 당직자 구속영장 신청하고 내 이거 야당 당직자 불구속 기소돼서 뭐 재판 받았다는 그것도 내 들어본 일이 없어요. 사태는 수사팀 임의 있는데요. 네. 결과 임의 안 되셨어요. 최종 결과 임의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최종 결과 아직 처분을 안 했거든요. 아, 아직도 처분을 안 했어요? 네. 아마 이거 그냥 장기 미제로 그냥 해놨던 것 같아요. 장기 미제로. 좋게 말할 때 고문 국회의원 정의원권을 이 앞으로 내놓으십시오. 안 내놓으면 우리가 쳐들어갑니다. 89년 서경원 당시 평민당 국회의원은 몰래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공작금 5만 달러를 받아왔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서 의원이 받아온 공작금 중 만 달러를 받았고 서 의원의 미리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후 김 총재에 대한 공소는 취소됐고 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 및 검찰의 고문으로 만 달러를 줬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며 인권을 중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가 당해봐서 알아요. 내가 직접 당했어요. 이 89년에 용공 조작할 때 그 서경원 사건으로 멀쩡하니 내가 서경원을 이북한 것을 갔다 온 것을 미리 알았느니 이 저 서경원한테 북한에서 가지고 온 만부를 받았느니 그런데 검찰이 사흘이나 세워놓고 잠만 재우고 이래가지고 그 고문해가지고 강제자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99년 1월 서 씨 사건을 수사한 정영근 의원이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서경원으로부터 공작금 5만 불 중 1만 불을 받아가지고 서경원이가 북한에 미입국한 것을 알면서 불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정 의원을 당 총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아, 준일 없는데 제가 고문 때문에 못 이겨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문은 주로 어떤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었나요? 2주 동안 잠 안 재우고요. 수갑 채워서 기합 주기. 하나자 세워놓기. 이런 고통을 받고 거짓 자백하지 않는다는 장사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검찰은 과거 수사진이 기록에서 누락시킨 2천 달러의 환전 영수증을 찾아냈습니다. 이 물증은 김 대통령이 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진술 조서 및 환전 영수증 등 일부 자료를 배척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고 이어 당시 수사 검사들을 소환 조사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라도 과거 수사진을 조사하는 것은 검사들의 소신을 위축시킨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영근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서 안기부에서 있었던 고문을 인정하고 김 대통령이 공작금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 과거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또 이번 수사 결과에 비추어 89년 당시 수사에서는 서경원과 그 비서관의 진술을 과신한 나머지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수사진을 문책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끝까지 밝히고 이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혐의를 벗기는 수준에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원 사건이라든지 무슨 정치 자금 관련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혐의를 벗겨주기 위한 뭐 그런 면죄부적 성격을 갖는 그런 수사가 아니었나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검찰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며 공정한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PD수첩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우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7%, 신뢰한다는 답변이 31%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무려 70%나 나와서 일반 사건보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의 중립성이 이렇게 의심받게 된 것은 검찰 자신의 문제와 더불어 정치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검찰을 무력화시켜 검찰 중립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국회는 지난 총선 기간 두 달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43개월째 쉼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없어요. 본회의도 없고 위원회도. 5월 임시국회 상황판,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없어요. 이는 체포동의서가 발부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탄국회입니다. 체포동의안 요청은 역대 의회와 비교해 15, 16대에 급증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의 소환 거부가 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걸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 증거들만 시사 선택해가지고 기소해버린다면은 그 뭐 호소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급적 소환 자체에 그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소환 자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출두를 아예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세풍 사건으로 소환 요구를 받았던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이 문제는 저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 거부를 외쳤습니다. 서 의원의 혐의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166억 원의 대선 자금을 모았고 그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회창 총재의 대국민 사과에도 검찰은 이 총재의 동생 회성 씨를 구속하고 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서를 발부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듬해 3월까지 7개월간 국회가 열리지 않은 날은 단 하루. 국회는 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다 결국 99년 4월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여당 의원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체포동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7개월간 계속되어 온 검찰의 법 집행 의지가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저 개인의 승리 또는 야당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 전체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환 거부에 이어 체포 동의안까지 부결되자 정치권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또한 98년 12월에는 여야가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모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해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비난했지만 결국 정치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계류돼 있는 의원 10명 가운데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을 제외한 9명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다르다는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무력화된 검찰의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준 때가 정영근 의원 체포 시도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측 인사가 긴급 체포장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 틈에 측근들은 문을 봉쇄했습니다.
다 잡아가. 저 한나라당 의원들 다 잡아가. 아이고, 다 올 테니까. 이러는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락이 되어 모여들었고 급기야 잠겨진 문을 열고 강제 진입이 시도되었습니다. 곧이어 검찰과 경찰 수십 명이 국회의원과 힘겨루기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깡패 국가야 뭐야! 국회를 밀어! 긴급 체포 사유를 말씀드리고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한 통 하겠다 하고 방안으로 도주하겠습니다. 긴급 체포 사유가 되질 않고 그다음에 공당의 사무총장이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현장의 검사들은 이에 뚜렷한 반박 논리를 찾지 못하고 무력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의원들께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정영근 의원의 자진 출두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 철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한나라당 당사로 피신을 온 정 의원은 단순 명예훼손 등의 고소고발 사건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극히 제한적 예외적인 정 의원은 피고소 고발인 자격으로 23회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소환에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서까지도 일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튿날 검사들은 한나라당 총재의 약속에 따라 한나라 당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입니다. 그 법을 만드신 의원님들입니다. 저는 검찰 조사 시 형사소송법이 인정한 방어권인 묵비권을 포함하여 정치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린 후에야 단 한 번 출두한 정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의원들이 너나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최근 강삼재 의원의 경우 검사와 피의자가 법정에서 처음 얼굴을 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그 하여간 이 저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 피의자가 수사에 일체 그 이 불응해 가지고 검찰에서 직접 조사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공소 유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PD수첩은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소환 불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도 소환이 되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답이 87%, 편파적인 수사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은 7.9%에 불과해 국회의원들의 소환 불응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독립적이기보다 외부 영향을 받는다는 답도 80%를 넘어서 수사의 공정성도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여당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이 대통령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데다 기소와 불기소 여부조차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더없이 강력하다는 한국 검찰이 유독 정치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지만 집권당의 총재이기도 하며 법무장관 역시 정치인입니다. 그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서 결국은 이 검찰총장이라든지 또는 주요한 그 검찰 그 검찰관들이 임명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사권자에 충성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는 검찰 지휘부 등의 인사에 지역성을 반영해 정치적 편향 시비를 불렀습니다. 문민정부는 물론 현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인사들이 특정 지역의 학교 출신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준사법기관임에도 과거에는 인사권자의 입맛에 따라 총장 자리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81년 저질 연탄 파동이 그 중에 한 사례였습니다. 연탄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들은 당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3대 연탄 회사 대표들과 이들로부터 상납을 받은 관련 공무원들을 구속했고 연탄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나서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는데 2개월 후 갑자기 검찰에 대대적인 인사 바람이 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경질되고 연탄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모두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무슨 까닭이었을까?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사퇴 권유를 받기 전에 사무실에 한 인사가 찾아와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연탄 이 사건 때문에 예,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서나 대뜸 생각에 밀란이 왜 밀란이 일어나느냐고 말이요. 우리 정부에서 일 잘하려고 하는데 왜 밀란이 일어나느냐고 아 그거 모르느냐고 뭐 이래요. 이게 고의적으로 누가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직감을 했어요. 하기는 당시 석탄 관련 업계에 있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탄 업자의 편을 들어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하며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사실은 훗날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증을 파헤치고 그래가지고 사회정의를 구현해 나가고 그것이 검찰이 할 일인데 생각하는데 이건 뭐 무엇이 좀 마음에 안 맞다 해서 이래 사표받고 저래 받으면 그건 신문보장이 안 되는 게이고 신문보장이 안 된다면 검찰에 뭐 중립성도 생각할 수도 없고 뭐 공정성도 생각할 수도 없다. 이제 검찰총장 자신의 임기는 법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자문도 거친다고 하지만 위원회의 자문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법무장관의 정치성이 배제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계급은 4단계에 불과해도 보직은 모두 8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검사들은 인사철마다 상당한 승진 부담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위를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수 문제하고 연수원 기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계층제하고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동기만큼 승진을 못하면 옷 벗고 나가야 된다. 이 부담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점수를 따야 된다. 검찰 인사. 그 인사가 작죠. 인사 1년이면 한 것인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 맡길 때, 검찰총장 맡길 때 인사. 그 말하자면 대한민국 제일 인사가 빈발한 부처가 검찰일 거예요. 예, 검사가 계급제이기도 하지만은 평검사에서 내부적으로는 서울과 지방, 본청과 지청, 중요 보직과 중요 보직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신경을 안 쓰면은 지방으로 좌천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실세와 국회의원들 간의 관계 거기에서 이제 뭐 소위 한 달 걸러서 청탁 이런 것이 그냥 저 촘촘하게 박혀있다고 할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인사청이라고 다 일잘 안 해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박상천 전 법무장관은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부탁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아, 요즘은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그 가령 부탁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편지를 장관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검찰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쓸데없는 부탁을 많이 하면 불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사와 대학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검찰 인사가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검사의 출신을 비교를 해보니까 영남과 호남으로 비교할 때 전체 검사의 비율은 세계의 정권 따라서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요직과 그다음에 검사장 이상과 그다음에 재경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이것은 세계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호남 출신 검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년간 일정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주요 지역의 핵심 요직과 서울 근무 비중은 큰 편차를 보여 인사가 정권의 향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직무 밖에서의 지연, 학연, 그다음 특정한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스로 어떤 무조건적인 결속력을 갖는 이런 집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요한 결정력 내지는 입김을 발휘한다든지 거기를 독점한다든지 요직은 다 독점하면서 그 밖의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색냉기용으로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대다수의 성실하게 일하는 검사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주요 보직을 꼽을 때 전국 각 지역을 동일한 비중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편중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은 정치권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검찰 수뇌부의 성향이 나머지 검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검사는 하나라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국가형벌권을 통일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을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하부에 의한 결론을 내려서 그것으로 처분이 가는 것이지 전쟁 현장에서와 같은 어떤 상명하복은 아닙니다. 사실 검사 개개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관청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린 결정이 그 자체로 유효하기도 합니다. 93년 당시 슬롯머신 수사팀은 범죄 혐의자를 비호해온 전 정권의 실세 정치인과 안기부의 고위 관리, 그리고 검사장급 검사 등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협조를 구하던 혐의자를 구속해버리라는 직무명령을 검찰총장으로부터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정덕일이 구속하라는 직무명령이 아마 두 차례인가 내려왔을 거예요. 정덕일이를 구속하라는 직무명령이 검찰총장이 내리게 되면 검사는 그게 검찰청법상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덕일이를 구속하라는 직무명령은 소위 검찰 내부 수사를 덮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불구속 수사로 증언을 이끌어내 재판 과정에서 뇌물 전달 방법을 밝히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계가를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상사 명령을 거부한 일은 검찰 역사에 손 꼽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는 늘 격려받는 일인가? 98년 공동여당인 자민련 대전시지부에 공천헌금 수수 여부를 내사하던 대전지검은 시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을 지역 기관으로 자민련 시지부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지금 남의 집 안방을 쳐들어오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이제 정치 문제 얘기지 개인들이 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공동여당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시 언론은 여권에서 검찰을 성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전지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사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해 정치권의 압력에 검찰이 흔들린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는 그 의원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보류된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파문은 별로 의식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의식했다면 수사를 안 하죠. 그렇다면 기자들은 왜 지검장의 말을 인용한 것일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끄러우니까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고 정치권에서도 좀 두석두석하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손해다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하면은 정치계에 어떤 파장이 있다던가 이런 거를 안 듣고 정치적 안 듣고 쓸 수는 없죠. 예. 그 여름에 갔을 텐데 거기에 그때 간담회 때 그 뭐 저를 포함해서 적어도 한 네 명 이상은 됐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법무장관이 대전지검장을 질책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에 따르면 출근길에 자민련 고위 당직자의 항의 전화를 받고 사실 확인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색하기 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만을 호통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 보고 규칙에는 장관 보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위법은 구체적인 사건에 장관이 총장을 통하지 않고 검사를 지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의 정치 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중단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사건은 8개월 후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종결되었습니다.
후임 검사들은 후속 수사를 맡았지만 스스로 때를 놓친 수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출을 거부했던 후원의 장부도 자민련으로부터 받아보았지만 8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허위 기재의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의뢰 호재가 있으면 그걸 100%, 120% 지한테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떠드는 거고 불리하면 또 아닌 걸로 호도하고 방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치꾼들이 하는 짓이고 그건 그래 놔두라 이 말이야. 놔두고 검사는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뭐라 하든 해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법대로. 근데 거기에 같이 뭐라 그럴까 서로 그거에 그만 대세에 밀려서 또는 여론에 뭐 불리하니까 쓱 빠진다든지 하다 만다든지 하면 결국은 그런 게 몇 번만 반복이 되면은 이제는 아닌 것도 기가 되고 기도 아닌 게 되고 뭐 세상에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와 같은 제도들은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검사들 모두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적 제약과 관행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검찰 내부의 개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99년 1월 터진 이종기 변호사 사건은 검찰 내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지불한 소개비와 받은 인물이 적힌 비밀 장부가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장부에는 하위직들이 받은 액수만 나와 있고 판검사들의 경우에는 이름만 올라 있었지만 여론은 판검사들은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쪽이었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록 사건 소개, 떡값 향응 수수 등 잘못된 것이지만 과거 일부에 남아있던 관행이라는 언정론이 대두하기도 하였으나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로 하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6명의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는 등의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액수가 비교적 많은 검사장 2명 등 검사 6명에 대해서는 이 사표가 마쳐질 됐습니다. 그러나 대구고검 심재림 고검장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 고검장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검찰 수뇌부가 자신의 치부를 숨긴 채 후배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검찰 총수와 수뇌부의 동반 퇴진을 요구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징계위를 열어 심 고검장을 면직하고 이 사태에 대해 총장이 눈물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법조인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과 법조인 모두의 슬기를 결집시켜 21세기를 앞두고 이 땅에 참된 법조 개혁을 이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보다 부하 검사들을 징계한 총장에 대한 시선은 매우 따가웠습니다. 그동안 잘못해온 거다. 사람들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이야? 그럼 당연히 그건 총장 책임이잖아요. 총장이 비법률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제일 많이 있을 거고. 소장 검사들의 불만은 결국 연판장 서명이라는 검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연판장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일부 간부들의 권력지향적 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인사권을 법무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할 것과 공정한 인사를 위해 독립적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약 발표를 하고 법무장관은 총장 퇴진 요구를 일축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또 이러한 사람들과 관련된 경제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 내에 가칭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준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 법조 비리 이후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공직자 비리조사처 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계추는 검토 후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와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 것을 건의했지만 정작 법무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검찰청의 현재 운영 중인 중앙수사부라는 그 특별부서와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의 분담, 또 위상관계 등이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내에 또 다른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어떻게 보면 기현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자신이 오랜 야당 지도자 생활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까지 피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시민들과 일부 금융계 인사들의 제보에 따른 것임을 밝혀두면서 방대한 계좌 추적의 결과로 작성된 당시 자료는 시민이나 금융계 인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 만회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없겠느냐고 묻자 대비서관이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계좌 추적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겠다면 자료를 주겠다고 제의해서 자료는 배재욱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배재욱 씨는 현역 검사로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된 뒤 국세청과 은행감독원 등을 동원해 불법적인 계좌 추적을 했고 그 결과를 선거에 활용하라며 제공한 것입니다. 배 비서관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기 혼자서 이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했던 역할의 일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검찰하고 업무 조율입니다. 우리가 검찰에서 검찰의 어떤 이 정보 수집 파트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활용 가능하게 가공하는 물론 경찰 그다음 없어졌습니다만 경찰 사직동 팀 그다음 뭐 국정원 이런 데서 올라오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정보 정치 사정 어떤 전국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또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서 어떤 이 사법적인 이 잣대를 풀었다 놨다 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조율하고 있는 물론 지금 당장 거기에 있는 분들은 펄쩍 뛸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96년 현 여당의 전신인 국민회의는 검찰청법의 개정을 요구해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도 박주선 씨 등 검사들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일단 검찰에 사표를 내서 신분상으로는 검사가 아니지만 청와대 근무가 끝나면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쓴 것입니다. 박 비서관은 올로비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서를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유출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둘러싼 음해성 루머를 본인도 알고 싶어 했고 그런 점에서 보고서 요청을 저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박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다시 아내에게 준 김태정 장관도 구속되었지만 사실상의 검사 청와대 파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하고 초기에는 그러지 않다가 또 뭐 꼭 그런 필요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이제 그런 편법을 다시 그 답습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관행을 빨리 철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법사위에서 몇 번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만은 예. 우리 여당에서 물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예. 그것이 그 검찰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그런 오해도 받고. 그래서 다른 두 후보에게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특별검사제 찬성, 이회창 후보는 특별검사제 반대가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그러나 99년 여야 영수회담에서 두 사람은 후보 때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단판을 벌였습니다. 우리도 야당 때 주장을 했으나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세계 거의 유일하게 특검제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은 미국도 문제가 있어서 폐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야당 때는 무책임하게 주장하셨다 이런 뜻이네요. 야당 때는 IMF 위기도 오지도 않았고 50 비리다 518이다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장관님, 어디 그런 사건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청풍. 그러면 다시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어째서 한나라당에서는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더니 갑자기 특별검사제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장관님, 네? 장관님 그럼 자리를 바꿔입시다. 장관님이 여 앉으십시오. 그런데 특검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 관련된 홀로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 사직동 팀의 내사 결과는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관 부인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순영 씨 부인으로부터 선물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본 일도 없고 선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내사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일어 결국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래도 안 돼 청문회까지 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19일 날 아무것도 안 갔어. 결국 대통령은 특검제를 수용했는데 특별검사는 연정희 씨의 위증 혐의와 사직동 팀 보고서가 축소 조작된 사실을 밝혀내 그나마 국민적 의혹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특검제가 임명됨으로써 나름대로 파헤쳤기 때문에 그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거나 또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특검제가 도입을 안 했더라면 지금까지도 현 정부는 그 일로 시달렸을 것이고 검찰 역시 그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이라도 서둘러 자신이 공약한 말들을 실천하십시오. 최근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여당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검제의 발동 여부를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국회 의결을 거치면 결국 다수당에 의해서 특검제가 발동되느냐 여부에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수에 의해서. 결국은 검찰을 독립시키자고 해놓고 검찰을 예속시키자는 얘기죠. 어? 말하자면 다수당이 여차하면 특검제 발동하면 검찰은 그만 좀 위축되고 그 활동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이제 옛날 같으면은 어떤 그 뭐 안기부라든지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청와대 기무실까지 나타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주먹으로 그 통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법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든지 할수라도 정당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권력기관이 검찰이에요. 더구나 이 검찰은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그걸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은 검찰 독립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제도 개선안은 여권이 야당 시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검찰을 갖고 싶은 여망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단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하기 나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일본에서 검찰의 정치 중립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본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립을 이루어왔는지 취재했습니다. 대형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통해 네 차례나 정권을 붕괴시켜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 검찰의 명예는 바로 이곳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시작됐습니다. 1947년 창설된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上の言うことを自分の意思に反して聞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そういう身分が保障されてる。ですからそのことは分かってますか。上もそんなことをそんな命令したら検事は全部やめてしまいますよと。ちょっと大騒ぎになりますよということを堂々と政治家に対しても言える。 이 같은 일본 검찰의 의지가 특히 돋보인 것이 1976년 로키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로키드 항공사가 민항기 트라이스타를 판매하면서 각국의 실력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미국의 상원소위원회에서 폭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검찰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수사를 개시한다는 담화를 발표합니다. 사건 해결에 대한 검찰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 수뇌부는 동경지검, 경시청, 동경국세청이 합동 수사를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分かろうと分かるまいと何であろうと我々はやらざるを得ないんだと。もしここで我々が
例えばやり方が分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やらなかった、うん、あるいはやってみたけれども途中で、やめてしま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れば、うん、もう国民は検察を今後20年間信頼しないだろうと。결정적인단서가미국측에서수사가난관에봉착하게되지만수뢰자가정계의막강한실력자일가능성때문에관심은더욱증폭됐습니다믹기당시총리도관련된인사의정보를알고싶어수차례자료를요구했지만검찰은이요구를단호히거절했습니다その時にミキ総理は、うん、いやその自分に見せろとかね、うん、来たら、うん、自分にだけは見せろとか、うん、あいろいろおっしゃったんですよ、うんうんうん、でそれはできませんと、うん、いうことを時の法務省の幹部がきちっと断ってるわけですね、うん、ですからそこでもう勝負はついてるわけです、うんうん本当に起訴するところまで行ったら、うん、あきちんと、うん、ご報告しますから、うん、そうでない時は総理といえどもご報告できないと검찰은미국과의막후협상을통해사건해결에결정적인자료를연결받는데단아카전총리가루키더적으로부터5억엔의뇌물을제공받았다는사실이드러났습니다국민들의충격과분노는극에달했습니다관련된단아카와우익금을구다마를체포할것을요구했습니다국민들은이러한상황에서과연검찰이제대로조사할수있을지에대해의문을품었습니다그러나검찰은총공세를전개하면서7월들어마루베니사의전무를구속하는등관련자들을속속체포한데이어마침내7월27일단아카전수상을전격체포했습니다검찰의지휘권을가진법무대신에게조차체포가임박해서야보고했을만큼체포는극비리에그리고전격적으로이루어졌습니다지방사회가뭐なんとかやめさそうと思ってもどうにもできない、응、まあやめさそうなんて思わない、응、と思いますけども、はいはいはい本当に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その前日のしかもそれ夕方ですからね、うん、しかも遠い郷里に帰って、うん、その山の中入って魚釣りをしてられた、うん、そこで報告してるんですね무려6년동안진행된1심재판과정에서단아카는혐의를부인하며강력한반격을했으나검찰은징역4년추징금5억엔의유죄판결을받아냈습니다물론일본검찰에도위기가없었던것은아니었습니다1954년조선업계특혜사건을수사하던특수부는수뢰혐의로자유당의두거물을체포하려했으나내각공개를우려한법무대신이이른바지휘권을발동해체포를가로막은것입니다국가기의逮捕はこれ一般に知られてないんですけどね全部法務大臣が OK しないと逮捕できないんですよね、うん、で捜査をするなと言ってんではないと逮捕はダメで、うん任意捜査でやれという指示を出すわけなんです、うんでそれはやっぱり検察庁14条というものがあって法務大臣は指揮できるわけなんですねそれも基づいてやる당시이누카이법무대신은일본검찰청법14조의법무대신의권한규정을근거로주요법안이통과될때까지체포청구를미루고임의수사를계속하라고지시했습니다이사건은검찰권의한계를역력히보여준검찰사상최대의오점이되었습니다이사건은검찰에게자기반성의기회를제공했고오욕은반복돼서는안된다는귀중한교훈을남겨주었습니다조선교육과수사としては失敗した失敗したけれどもやはり捜査をきちんとしなきゃいけない、うん、で最終的には国民の支持があるという安心感を持ったろうと思うんですよね、うん、でこの国民の支持を得るからにはきちんとした捜査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うん、そういう2つのことを学び取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ね1990년당시일본정계의최고실력자가네마루의원과관련된사가와교빈사건은정치인부패사건에대한일본검찰의수사의지를가늠하는중요한시험대였습니다일본사상최대부정사건으로알려진사가와운송회사사건에대한검찰수사에서약식기소에의한20만엔의벌금을내는것으로이사건에대한책임을마무리지을계획이었습니다가네마루가5억엔의정치자금을불법으로받았음에도이에대한검찰의흥평성을기대한법적용과편법수사과정에대한국민여론의비난과언론의비판은거셌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은 검찰은 수뇌부 교체로 면모를 일신한 후 93년 카네마루를 소득세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 수감했습니다. 정계의 최고 실력자를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1,500명의 방정 수집, 100여 곳에 대한 수색과 7천여 명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본 검찰의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何よりもやっぱり 국민의 지지, しっかりとあの そのおかしな疑問点があれば疑惑があれば徹底的に解明しろという強い国民の支持が一番基本だと思いますね。ですから政治家としてはもう督促部がやったらしょうがないというからはもう自由にさせないとそこに入ったら自分の生命がなくなる政治生命がなくなるということ分かるところまで国民の支持がその強いという。 검찰의 의지가 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한국 검찰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서울지검 검사장을 지낸 최대교 검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검찰관이죠. 청렴하고 또 일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어떠한 저 유혹이나 압력에도 하여튼 굴하지 않는. 최대교 검사는 1949년 초대 상공부 장관 임영신의 독직 사건에서 한국에도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감찰위원회가 배임 수뢰 혐의로 임 장관의 파면을 건의하면서 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맨 처음에 담화를 발표했거든. 감찰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재판을 받기 전에는 그건 무죄다. 그러니까 그걸 장관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 이에 감찰위원회는 서울지검에 임 장관을 고소했고 검사장 최대교는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이었습니다. 대단했죠. 네, 뭐 압력이 대단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법무장관이 이제 초대 법무장관 이인씨거든. 이인씨를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거 잘 봐줘라. 그거 최대교씨한테 압력해 들어가죠. 조사에서 다 나왔는데.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은 이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미국이 원조를 끊을 것이라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대교 검사는 만약 뇌물을 받은 장관을 처벌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의 원조가 끊길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끝내 최 검사가 임 장관을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인 법무부 장관은 장관, 도지사 등 고위직을 구속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공식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직무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임 장관을 직접 조사한 뒤 수뢰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기소하니까 그때는 이 박사가 또 이제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요소인데 초대 장관을 구속하는 것도 문제가 크지만은 이 여성을 이렇게 구속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게 많다. 이 대통령의 압력은 재판부에까지 미쳤습니다. 무죄 판결이 난 1심 판결을 앞두고 최대교 검사장은 사표를 냅니다. 그와 함께 사건 담당 검사 등 10여 명의 검사가 사표를 내는데 집단 사표에 앞서 검찰총장이 경무대에 다녀왔다는 신문 보도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대교 검사는 우선거리가 된 검찰의 신세를 패배자 최대교라고 표현하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좀 관련된 사건 같은 것은 우리 같은 건 항상 주머니에다 사표 써가지고 댕기면서 아무 때도 그만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을 했죠. 늘 고무신을 신고 다녀 고무신 검사. 점심을 누룽지로 때워 누룽지 검사로도 불리는 등 청렴한 생활로 신망이 두터웠던 최대교 검사는 1960년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이게 무슨 꽃다발입니까? 이게 검사장 축하의 꽃다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제가 울었어요. 사모님 왜 우세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지 변호사에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든지 우리가 관건을 준다면 죽을 먹여야 돼 가서니 고생할 거지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당시 고시 출제위원회였던 최대교 검사는 아들이 시험에 응시하자 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최대교 검사. 그가 한국 검찰의 양심으로까지 불리는 것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마저 공평하게 적용하려 했던 엄격한 법 집행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99년 4월 김태정 총장 시절 기증받았다는 해치상. 불의를 응징하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는 해치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검찰 자신에게 있습니다. 법 집행의 마지막 보루로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검찰. 그러나 법 집행에 있어 신뢰와 존경보다는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냉엄한 우리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21일 안동수 법무장관과 신승남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다시 한번 후속 검찰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락한 검찰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검찰 내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임 법무장관의 취임사와 관련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현은 만약 본인이 썼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본인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신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검찰을 관장하는 장관이 정권 재창출에 봉사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